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한번 이걸 한번 해드려야 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꾸 말이 좀 이상한데, 오늘 할 거는 모터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뭐몇 가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장이 나서 바꿔서 가지고 오는 모터입니다. 요게 본래에서 여는 모터인데 뭐 여러 가지 쓸 수도 있습니다. 액기용으로도 쓸수 있고 용도로 쓸수 있는데 요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 작동이 안 돼서 새거로 바꾸고 요거는 부품으로 가지고 왔죠. 이제 이게 왜 고장 났는지 또 고장 났을 때 원인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요거 테스트를 해봤고 고치진 않았습니다. 고치진 않고 테스트만 해봤습니다. 테스트만. 근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한번 볼게요. 콘센트를 꽂으면 지금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돌아가는데 왜 바꿨겠습니까? 고장이 났으니까 바꿨겠죠? 자, 이래 보통 돌아가는데 뭔가 좀 시원찮죠? 이게 스타트가 좀 하면서 돌아가죠? 이게 보면. 이래 또안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보면은. 콘센트 또 꼽아볼게요. 이래 한 번씩 돌아가는데 돌다가 안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잘 도네요. 자, 지금 꼽았습니다. 꼽았는데 여기 보시면 센터 밑에 꼽았죠. 꼽았는데 지금 안 돌아갑니다. 안 돌고 여기 자세히 들어보면서 조금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또 뺐죠. 뺐다가 다시 꼽으면 또 돌아가죠. 보시면 뺐다 꼽다 하면은 돌아갈 때도 있고 안 돌아갈 때도 있고, 요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콘덴서가 고장 났습니다. 콘덴서라 해서 요거는 이제 단상 전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보시면 콘덴서라고 있습니다. 콘덴서가 고장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봤고, 이 외에도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뭐 돌아가 꽂았는데도 약간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전혀 움직이는 소리가 없으면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저항이나 이런 걸 놓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옴이라고 있죠, 여기. 옴 놔두고, 이거 저항 테스트를 합니다. 저항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돌아가니까 그걸 가능성은 없는데, 콘센트에 이렇게 찍습니다. 찍으면 이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 밑에 이거 바늘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바늘 움직이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 외에도 누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움직입니다. 근데 작게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1이나 해놨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다 올라가 버리면, 이게 지금 요 정도 올라가죠. 이렇게 하면 요 정도 올라가고, 그런데 1 해놨는데도 이게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냐면은, 코일이 타버리면은, 이 안에 코일들이 일정한 저항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타버리면은, 이제 전기가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타버리면서 에나멜이 녹으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핀이 이게 끝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거의. 안 맞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 되면은 보통 누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를 잡고, 이렇게 하나를 잡고, 보통 이런데, 이런 곳에 핀을 한번 재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전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은 안 움직이죠.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움직이죠. 그리고 1로 됐을 때도 이게 많이 안 올라가고 조금만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안에 코일은 정상인 겁니다. 정상인데, 아까 좀 전에 제가 테스트할 때도 보셨지만, 이제 돌아갈 때도 있고, 안 돌아갈 때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스타트를 못 끊어줘서 그렇는데, 만약에 콘덴서가 고장났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계속 써버리면 안에 이제 그 코일이 다 타버립니다. 이거는 근데 다행히 코일이 안탄 상태로 이제 안에 콘덴서만 살짝 고장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덴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아까는 그 모터를 돌리면 모터가 약간 좀 힘이 없죠. 이제 힘이 없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돌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모터가 콘덴서가 이게 콘덴서인데 콘덴서가 스타트를 잘못 끊어줘서 그런 겁니다. 요 콘덴서를 바꿀 겁니다. 이 콘덴서는 이제 콘덴서 용량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콘덴서는 모양은 달라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 자세히 또 보시면은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옴하고 뭐 와트 뭐 볼트 수 용량 그뭐 페럿으로 나옵니다. 페럿
테라스로 나오고 이제 그 용량하고 용량이 이제 암페어로 나오니까 볼트하고 용량만 정확하게 또 맞추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데 볼트도 넘고 용량도 넘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생긴 거는 다르죠. 요거를 쓸 겁니다. 요게 이제 용량이 좀 높습니다. 요것보다 크기도 좀 크죠. 조금 더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기동 콘덴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량을 맞춰주는 게 낫고 뭐 없으면은 살짝 용량이 큰걸 쓰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달려있는 것보다 콘덴서, 작은 콘덴서를 쓰면 콘덴서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거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콘덴서 요게 고장나서, 원래 같으면 요게 뭐 터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외관상으로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가, 이 콘덴서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까주시고, 콘덴서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뭐한 2,000원? 1,000원, 2,000원. 뭐 중국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 좀더 저렴하게 쓸 수도 있고, 뭐 국산도 좀 좋은 것도 많고 하니까, 용량 맞춰보시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뭐 딱히 걱정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DC 콘덴서나 이런 거는 이제 용량이 있습니다. DC 전기는 콘덴서에 용량이 있는데, AC는 용량, 자, 용량이, 에이, 참, DC가 용량이 없는 게 아니고, DC는 이게 극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AC는 이제 뭐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제 콘덴서가 고장났을 때 빨리 바꿔주면 괜찮은데, 늦게 바꿔주면 고장이 나겠죠. 코일이 타버립니다. 만약에 이 코일 타는 거를 대비해서 안에 온도 센서 감지기가 있어서 이제 온도 휴즈 같은 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다행인데, 요거는 이제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좀 잘라줄게요. 요거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다 됐죠,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다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자, 아까하고 소리가 다르죠? 아까는, 이래 돌았는데 지금은 딱 꼽으면 바로 팡 하면서 돌아가죠? 들리시죠? 자,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무부하 상태에서 도는 건데, 아까처럼 이제 콘덴서가 나갔을 때, 이게 기동 콘덴서입니다. 돌때 이제 아까처럼 안에 유체가 있으면은 물을 이제 펌프를 돌는데, 물이 있는데, 이 콘덴서가 이제 자기 역할을 못 해주면은, 처음에 이제 힘차게 팍 차고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래 돌고, 지금 안에 액체가 있으면 그것도 못 도는 거죠. 액체가 있으면 이제 힘이 없어서 더못 도는 거예요. 하면서 가다가 못 돌고. 지금은 꼽아보시면 팽 하면서 돌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딱 꼽자마자 하면서 바로 소리 나잖아요. 요거는 아까 앞에 부분을 한번 더 보시면은 요좀 소리를 좀더 자세하게 이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리를 좀 높이시면은. 예, 그렇게 할것 같은데 지금은 요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이게 모터가 이게 뭐 정가로 하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용량이 크지가 않으니까 뭐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요게 4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요렇게 고쳤으니까 일단은 이제 돈을 벌었죠. 이제 4만 원 벌어서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요거는 이제 판매는 하기가 조금 부끄럽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쓸수 있겠지만 사실 새 제품으로는 못 팔고 중고 제품으로 파는 게 아니고, 자, 중고 제품으로 이제 저희 집에 쓴다거나, 이제 뭐, 아시는 지인분들의 이제 무료로 이제 뭐, 교체할 때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뭐, 콘덴서가 고장나가지고 뭐, 내구성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하죠. 요렇게 해서 그냥 뭐, 여기에 뭐 택배비까지 하면은 4만 원에서 택배비 하면은 이제 5만 원, 4만 5천 정도 주면 사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벌어서 오늘도 돈을 벌었네요. 이제 요거는 놔뒀다가 또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꼽아볼게요. 이제 소리가 탱 하고 돌아갈 거니까. 자, 들리시죠? 탱 하면서 돌아가는 거. 탁 돌아가면서, 이게 원래 탱탱탱 돌잖아요. 이렇게. 힘이 좋아서. 이게 콘덴서가 나쁘면 DC 모터가 콘덴서가 나쁘면 기동도 잘안될 뿐더러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요렇게 예 요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분들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뭐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또 한번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